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5살짜리 마야는 여러 다른 상자에서 온 인형들을 한데 섞어 한 그룹으로 해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의 상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서로에 속합니다. 이들이 그녀의 사람들입니다. 그녀는 크기나 모양이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. 다른 문화에서 왔고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로 새 공동체를 만드십니다. 이 예수님의 정신은 인간들 모임들을 다리로 연결하십니다. 모든 믿는 자들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.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. 우리를 한 인류로 모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